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선은 도로 위의 선으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표시입니다. 차선은 모양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백색 실선과 황색 실선의 의미와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먼저 백색 실선은 주로 고가도로나 터널에서 볼 수가 있고 차선 변경 금지의 의미이고, 황색 실선은 중앙선에 사용이 되고 차선 침범 금지라는 의미로 변경과 침범 금지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백색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들을 정말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운전자들이 차선 변경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질 않고 또 궤도나 단속도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게 실상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다릅니다. 안전표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백색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실선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너도 나도 다 넘어 가다 보면 사고가 날 텐데 답답하다, 도로의 약속을 깨부수는 판결이다 등등 이보다 더 험한 내용의 댓글들이 무수히 달리고 있는데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끝까지 시청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발판이 된 사고 내용부터 살펴보자고. 2021년 7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유턴차로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A씨가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를 틀었고, 마침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A씨의 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했지만 택시 승객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고였어. 이 사고로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 현행법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예외적으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번 백색 실선 침범 사고도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던 거야. 하지만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 그 이유는 우선 이 사고의 쟁점은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였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어.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거야. 이번 판결은 2004년 백색 실선 침범 사고를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사건인 거야. 이번 판결을 보고 실선이 의미가 없다며 넘어가도 상관없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중대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선을 넘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과 상식에서 벗어난 선을 넘는 행위는 보호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번 선을 넘은 사고의 판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